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. 지난달 저희 취재진이 기획재정부가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내년 이후 건보 재정 수지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정하임 기자. 네, 정하임입니다. 네, 결국 동결로 결론이 났군요. 그렇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.09%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.4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.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역대 세 번째입니다.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,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동결해도 될 만큼 우리 건보 재정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? 네, 건보 재정은 작년 3조 6,291억 원의 단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고요. 올해도 2조 원의 건보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렇게 되면 누적 적립금이 약 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. 건정심에 참여한 한 위원은 공급자 측에서 많은 분들이 동결을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동결 이후 부족할 시 그때 다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인상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. 문제는 장기적 재정 건전성은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. 앞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건보 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1%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SBS 비즈 정하임입니다.